1일입니다. 예, 2016년 1월 1일, 12시 1초에, 예, 여러분들, 예,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 34살이 된 BJ 푸우라고 합니다. 뿌이뿌이. 여러분들,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저를 사랑해주시고, 존중해주시고, 이뻐해주시는 우리 모든 팬분들, 예, 전부 다 대성하시고, 2016년에는, 아프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뿌이뿌이! 이게 아이스크림 케이크라 여러분, 예, 빨리 갔어요. 좀 이해해주시고. 아, 여러분, 예, 병신년이 왔어요. 아, 일단 맛을 한번 볼게요. 케이크부터. 아이스크림이야. 아, 네, 여러분, 화내. 이제 화이팅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음? 맛은 혼자 보는 부분임? 아, 죄송합니다, 회장님. 네. 그런 부분입니다. 이 행운버거가 원래 있던 버거예요, 여러분? 난 처음 봤거든. 신메뉴인 줄 알았어. 어? 야. 원래 있던 메뉴구나. 약간 이상한 맛 나는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아, 난 이거 신메뉴인 줄 알았어. 네, 다들 사업 번창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매운맛인가? 햄버거 빨리 먹고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와. 맛이. 맛있게 드시네요, 배고프게. 근데 궁금한 게, 왜 행운버거예요? 네? 먹을만하네. 이거 왜 행운버거야? 아, 나온 지 꽤 됐어. 햄버거 안에 동전 들어있거든요. 저 사람보다 저 사람 밑에 채팅한 사람이 더 어이가 없어. 진짜요? 얼마 전 이 방송 팬가입하면서 또 아 또 이렇게 요즘 들어 매일같이 또 이렇게 풍선 선물해 주시는 우리 찌암님, 네, 감사드립니다. 2016년 네, 700억 버세요. 예, 감사드립니다.
오빠 줄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회장님? 아니, 이때까지 얼마를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랑과 별풍을 주셨는데, 아니, 줄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그럼 제가 뭐가 됩니까? 예? 회장. 2016 이모티콘 아마 아프리카 최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2016년 1월 1일 2016개 예, 우리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리액션 이따 해드릴게요. 아, 헛다리 어서 와라. 내가 죽어도 오빠한테 주겠다는 건 진심이야. 알어. 그거 내가 모를까?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주 사랑합니다. 아, 2016을 별풍으로 보게 될 줄이야. 아, 그리고 여러분, 아, 블루도 초콜릿 10개라고 왔어, 그 사이에. 블루도 10개 초콜릿 고마워요. 여러분, 이 행운버거 세트, 예. 진짜 극혐입니다. 진짜 개노맛. 진짜 행운인 줄 알아라. 아이스크림 좀 먹어보겠습니다. 나는 꼭 위에 있는 요런 거부터 먹고 싶더라고. 어? 생딸기예요. 아, 그러니까 딸긴 딸긴데. 과일이 딱딱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씹다가 이빨이 부러지면 베스킨라빈스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생딸기. 우쭈쭈님 고마워. 생딸기인데 얼었어. 우리 심심님 세계 감사합니다. 초콜릿은 뭐 이거는 뭐야? 이게 생크림인가? 심심님이 32. 여는 그냥 평범한 초콜릿 맛이야. 심심님 321 카운터인가요?
캐리 주빌레. 나는 이거를 체기 주빌레인 줄 알았어요. 내가. 야 심심. 나 진짜 상상도 못했다. 와. 와, 심심님. 와, 심심님 천사 좀 감사드립니다. 우리 천심님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아, 지금 녹화도 중이라. 아, 네, 약간 감격스럽네요, 오늘. 네, 감사드립니다. 심심님 고맙습니다. 네, 저 34살 됐어요. 네, 됐다고요. 나 34살이라고. 와, 심심 천사에게 감사합니다. 나이 먹었어. 미리 떡국도 먹어놨어.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겠어. 이건 뭐지? 아! 아, 나 이빨 씹은 줄 알아. 얘는 알겠고. 얘가 솜사탕이지? 원래 여기 있었던 척해. 이렇게 데코레이션. 이게 솜사탕. 이걸 나 어떻게 먹어? 오빠 배 달라라고요? 에이, 심심님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야, 문자가 막 카톡이라도 여기저기서 오네. 그래, 이렇게 개개인이 보내라고. 응? 아까는 단체 카톡하고 깜짝 놀랐네. 31살 때 보셨어, 헬로니코님? 요 밑에 있는 게. 아! 아, 씨부라, 이걸 뜯어서 먹는 거네요. 여러분. 아하! 마이 미스테이크. 이걸 뜯어서 먹는 거잖아. 그럼 먹기에 편하죠. 아, 옛날에 밥숟갈로 먹고 그랬다. 역시 체리 주길래가 제일 맛있다. 맞아, 맞아. 너무 기분 좋은 시작이다. 아, 근데 아이스크림 다 이걸로 먹지 않아, 집에서? 아! 여러분, 감자튀김 진짜 맛있게 먹는 거 알려줄게. 야, 이 아이스크림 있는 김에. 이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응? 감자튀김 딱 찍어서 먹어봐. 그리고 밀크쉐이크. 어? 여러분. 밀크쉐이크의 감튀가 기가 막힙니다. 이 감자튀김이랑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지? 와. 이거 진짜 먹어본 사람만 알아. 나도 옛날에는 좀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
오묘하게 잘 어울려. 근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이게 그 원조 아이 그 감자튀김이 아니라서 그 원조 감자튀김 맛있어. 맛있다. 그만 먹어야지. 어우. 어우. 새벽에 꿈을 꿨어. 내가 어제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예? 배가 너무 아픈 상태에서 잠에 들었거든요. 너무 피곤해서 새벽에 잠에 깼어요. 일단은 네, 녹화는 여기까지. 뿅! 여러분, 예.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예. 내년에도 푸 10만 구독 내년 안에 만약에 10만 구독을 찍는다면 공약을 걸겠습니다. 예, 물구나무 서서 삼양라면 10개 먹기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많이 많이 해주세요. 뿅!